86번가에 정광우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고요. 예, 예. 네. 우리 정 대표님 항상 뭐 우리 전체적으로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많이 도움받고 있는데 오늘은 연초 특집으로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시라고. 네. 걸그룹의 뭐 그런 거에 전문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엔터테인먼트? 오해하시겠다. 걸그룹 전문가면 예, 예. 좀 다른 아니, 얘기지만. BTS는 걸그룹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아마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제가 그 예전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엔터 회사에 좀 투자를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게 있어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때 잠깐 되돌려보면 저희가 이제 JYP를 5% 이상 신고해서 보유를 했었고 또 SM도 그래 했었는데 네. 거의 이제 제가 운영하던 펀드에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지금 걸그룹 중에서 그 뉴진스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외에도 다른 소위 말해서 최근에 나온 뭐 4세대 걸그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걸그룹들이 전부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빌보드에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빌보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차트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차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빌보드 핫100. 여기가 진짜로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운 차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수를 얘기할 때는 이 차트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차트들은 실은 좀 파생되어서 나온 차트이다. 그래서 뭐 어떤 차트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핫100이 아니면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핫100이요? 예. 그러니까 따뜻한 따끈따끈한 거 100개. 네네. 예, 예, 예. 그게 이제 메인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는 굳이 하나 더 꼽자면은 앨범 판매량 가지고서 매기는 200 차트가 있습니다. 요거 정도까지이고 나머지는 뭐 글로벌이나 등등등등은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뉴진스의 곡이 노래가 하나가 그 전주에 지금 핫100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는 이번엔 두 곡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점은 저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보통의 K-POP의 노래면은 이게 발매가 되자마자 차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점수를 매길 때 앨범 판매량, 그 다음에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같은 거에 스트리밍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리고 라디오에 얼마나 나왔느냐 이걸 종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초기에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높고 거기다가 앨범 판매량이 우리 가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 앨범 판매량과 유튜브를 바탕으로 차트인을 하고 그 뒤에 좀 힘이 떨어져서 빨리 차트에서 아웃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뉴진스는 상당히 특이했던 것이 나온 지가 좀 된 앨범이거든요. 하나는 12월에 나왔고 선공개로 그다음에 하나는 1월 초에 나온 곡인데 이 곡들이 뒤늦게 지금 차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보니까 과거 K-POP이 잘 될 때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트리밍이 굉장히 잘 되는데 그것도 특히나 스포티파이 같은 다른 쪽에서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좀 고무적인 일이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사실 이 부분은 좀 예견이 되어 있었던 일이다라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스트리밍 점수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는 사실 그 가수들이 컴백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가 무조건 1등을 가요. 머라이어 캐리 이길 수 없다. 이때 나와봤자 손해만 보기 때문인데 맞아요. 예전에 나온 거 계속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0위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뭐 1등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BTS 정도가 이제 1등을 노리는 거고 나머지 가수들은 1등을 노리고자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보게 되면 100위 정도만 들어가자인데 100위권이 보통은 30점 중반 정도 점수를 받으면 들어가요. 그런데 그 12월 달에는 40점 중반을 받아야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뉴진스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조금 미달한 점수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캐롤이 좀 빠지고 그리고 시저라고 해가지고서 오랜만에 컴백한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의 곡이 또 차트에 엄청나게 많이 차트인을 했었어요. 그것도 조금 빠지다 보니까 그 뒤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양상이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스트리밍 숫자 자체도 지금
뒤늦게 또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게 지금까지 K-POP이 성공하던 그 공식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이런 점이 나타나는 것은 뭐 이제 뭐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BTS 블랙핑크도 봤고 그다음에 트와이스도 핫백에 들어가는 걸 봤었기 때문에 특이한 일은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K-POP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쪽은 워낙 몰라서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빌보드의 핫백 같은 데 들어가고 하면 그게 그 해당되는 그 회사의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까? 그 이제 사실 과거 대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처음에 빌보드에 들어갈 때는 그만큼 엄청나게 반응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반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번 봤던 일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이까지 연결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번 게 꽤나 좀 고무적이다라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점이 어떻게 되어가냐면 어쨌든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곳들에도 연관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라디오 쪽에도 송출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원래 그 이제 영어로 노래를 내지 않으면 미국의 라디오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핫백에 그냥 스포티파이 점수만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스트리밍 점수만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는 이 곡이 좀 주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는 라디오 순위에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차트에서 역주행하는 현상이 나타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점수가 크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가수들은 보통 라디오는 거의 포기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이제 틀려지기 이제 송출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랑 하여튼 다른 그림들이 좀 펼쳐지는 모양새이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런 엔터주가 우리 시총 대비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건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뉴진스 여기는 하이브죠. 뭐 이런 회사들의 뭐 이런 시총이나 이런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실은, 한번 잠깐만. 네, 지금도 보게 되면 하이브가 뭐 압도적으로 그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그 기업 가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거는 누가 뭐라 해도 BTS이고요. BTS의 군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솔로 활동이 어느 정도나 나오고 투어의 규모가 얼마나 될 건지에 따라서는 당장은 이게 그다음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TS가 제외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 나머지 회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사실은 BTS의 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JYP나 SM이 대충 그 시가총액으로 한 2조 정도 내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은 시스템을 K-POP에서 갖추고 있으면은 2조에서 제가 볼 때는 3조 정도의 밸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게 우리 지금 K-POP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 이제 스케일 자체가 커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네요. 좀 느낌이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게임 산업을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커질 수 있겠어 싶었지만은 실제로 이익하고 연결이 막 되다 보니까는 확 커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4세대 걸그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4세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걸그룹인 만큼 과거하고 주가 흐름도 좀 다른 국면에 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엔터주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10월부터 해서 차트 흐름이 그냥 쭉 예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별 이 아티스트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중국 시장이 참 계륵 같은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너무 좋은데 근데 잘 안 열어주니까 한한령 이후로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는 일단 드려요. 중국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도 기업 가치 평가를 했을 때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고 중국은 열리게 되면 보너스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중국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하냐라고 보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에서 올리고 있는 매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앨범 매출이 좀 발생은 하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엔터 기업들에서 앨범 매출보다도 더 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앨범이 크게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만큼 퍼센트가 높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시장 이 굉장히 그 우리 앨범을 사주는 시장으로 커졌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과거만큼 비중을 높게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앨범 판매되는 국가의 수도 한 5년 전에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변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미친 영향은 작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도 중국 부서 자체가 없어진 것도 있고 중국 관련해가지고서 임원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 많이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중국이 열리게 되면 과거에 우리 기업들이 올렸던 매출액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대는 전혀 안 하고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보너스로 가져올 게 꽤 큰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매번 저렇게 한 알령 연다 그래놓고서는 사실 제대로 안 열어서 저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었는데 근데 그 정말로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예전으로 치면은 정말로 한 회사당 매출액이 1000억씩은 더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예. 주가에도 그런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반영은 돼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도. 근데 이게 정말로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열린다는 말이나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가수 중에 누군가가 네. 방송 출연을 했다더라. 네. 그러면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맞다. 한국 국적을 가진 그러니까 K-팝 중에서도 중국 국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캐나다 미국 국적인 멤버는 활동을 시켜주는데 한국 국적인 멤버는 또 맡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 사이에. 그렇네요. 중국은 항상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뭐 믿을 수가 있어야 뭘. 그래서 너무 그렇네. 기대하는 건 좀 그리고 네. 이미 시장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거 네.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주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요. 재평가를 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그 이 엔터테인먼트 주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성공 공식이 존재를 했었던 것 네. 같아요. 뭐 중국 시장에 좀 나가고 네. 일본에 나가고 네.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그 뒤에 뭐 유튜브를 비롯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BTS가 나오면서 글로벌로 블랙핑크도 그렇고 엄청나게 K-팝의 인지도를 그렇죠. 높였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이 또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그 더더욱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는 그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K-팝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거의 반사 수혜로 한마디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것이 아니었느냐. 오히려 이렇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실은 엔터 회사들에서 제일 큰 매출 요인은 그 공연이고요. 그리고 공연이 가져다 주는 부수적인 수입이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연이 재개되고 나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공연 횟수를 늘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늘어난 저변이 실제로 수익으로 이만큼도 더 연결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 생각엔 앞으로 1, 2년 동안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결국 우리나라의 게임주, 엔터주 이런 거의 비중이나 뭐 발전 가능성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뭐 시총이나 이렇게 주시장을 볼 때 비중이 우리가 크고 뭐 그런 건가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산업화가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아티스트 중심으로 이 산업이 돌아가게 되는데 네. 우리는 회사하고 아주 건전한 경쟁 관계로 발전을 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연습생 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쇼로 돌아가거든요. 뭐 뮤직비디오도 잘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혼자 독립했을 때에 과연 그만큼의 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 회사의 도움도 많이 받는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정당한 만큼의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 수익이 나니까 한 아티스트에 휘둘리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것이 산업화되어서 이제 상장도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네요. 엔터테인먼트, 게임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한테는 뭐 사실 다른 특별한 리소스 없이 하는 거니까 사실 네. 대단한 건데. 그럼요. 예.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쪽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 곡이 더 들어왔어요. 이제
태양하고 지민이 부른 노래도 핫100에 들어왔는데 사실 이거는 과거 공식하고 좀 일치를 합니다. 아, 오늘 듣고 일단 왔어요. 앨범...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전문가 맞으시네요. 좋더라고요. 네. 두 분 다 전문가 맞으시네요. 앨범 판매가 잘 되었고 유튜브 네. 조회수가 좋은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하고 또 비슷하게 또 뭐 그런 공식을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 K-POP의 장점이니까 네. 다음 주에는 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트와이스가 이제 영어 신곡이 나온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까지 제가 성적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핫100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아. 예, 그래서 잘하면은 다음 주에는 그 이제 더 많은 곡을 핫100에서 이제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정강우 네. 대표님 엄청 바쁘셔서 뭐 테크니컬한 분석도 하시고 뭐 FMC도 보시고 그런 줄만 알았더니 이런 것도 계속 분석하고 계시네요. 제일 좋아합니다. 자, 예, 그럼 오늘 거기까지 하고 아,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티스트 이제 개별적인 네. 이슈가 있는 기업도 있고 네. SM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 연휴 이전에 8% 급등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이거는 지배구조 이슈도 끊임없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엔터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선진화가 되었지만은 네. 또 그래도 지배구조 측면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이 회사가 완전히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는 그 뭐 이쪽에서 절대 발전이 없을 거야라고 조금 뭐랄까요 기대감을 안 가졌던 분들까지도 이제 그 문제가 해소가 되니까는 그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은 이게 성공 사례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과거에 JYP를 투자를 했었을 때 JYP가 그 지금 보시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JYP가 그 데리고 있는 아티스트가 과연 그러면은 글로벌에서 아니면 우리 K-POP 중에서 가장 좋은 아티스트들이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봤었을 네. 때는. 그건 주관적인 거고요. 네, 근데 네.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경영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몇 개년 계획 같은 것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투자할 때가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할 때 처음 투자를 했었는데 네. 그때 얘기했던 그림이 지금까지 거의 시간이 틀리지 않고 거의 약간의 오차도 없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니까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뢰가? 네, 엔터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회사는 안 할까?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SM이 원래 최고의 명가인데 네. 아, 이 점이 곧 이제 변화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라는 게 있었고 그 가려운 걸 행동주의 펀드에서 긁어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는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이익 체력이나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경쟁력이 절대 뒤지지 않는데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그 행동주의 펀드들에서 한 것들이 효과를 봤다? 이거는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네. 긍정적인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색다르네요. 엔터로 네. 이렇게 시작을 해 봤는데 네, 계속 시간 좀 있으니까 네. 그 실적 네, 네. 지금 미국 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꽤 왔잖아요.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은 지금 예상보다 어떤지 앞으로 또 실적은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좀 잠깐 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그 실적 시즌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초기이긴 합니다. 네. 근데 한 3분의 2 정도의 기업이 예상치보다는 그 EPS가 상회하는 그 실적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는 네, 예, 예. 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것이 이제는 그 10년 과거 10년 평균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예. 다만 이제 그 굉장히 실적 시즌이 나쁠 것이다. 네. 뭐 아주 흉할 것이다라고 봤던 분들의 생각 대비해서는 잘 나오고 있는 네.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냉정하게 봐서는 과거 평균 대비해서는 지금까지는 약간 못한 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주식 시장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이 네.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 조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전 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어닝이 그렇게 나빴다라기보다는 네.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쪽이 나쁘면서 지난 분기에는 실적이 나오고 8% 가까이 그날은 빠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영향이 아마존이나 다른 업체에도 다 줬었습니다. 줬죠. 예.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예상치 대비는 약간 더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클라우드 쪽에서도 사업부 쪽에서도 예상보다는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래서 우려보다는 잘 나왔다. 만약에 다른 빅텍 기업들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번 실적 시즌은 뭐 생각보다는 굉장히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에 볼 때 한 5% 정도 올랐었는데 네. 오늘 장 시작에서 미국에서 좀 올라주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밤의 장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 장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지금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또 시스템 문제가 얘기 좀 했는데, 예. 네네, 발생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근데 가끔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예. 뭐 2012년, 15년 뭐 사례들이 꽤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영 없던 일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뭐 깜짝 놀라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나이키 같은 게 갑자기 8% 빠져서 시작을 하고 아니 그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누가 뭐 대량의 뭐 매수나 매도를 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쪽입니까? 항상 표현이 내부적인 문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 기술적인? 기술 100% 기술적인 거야? 것인지도 알 수는 예, 없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뭐 수초 뭐 몇 초 움직인 거니까. 네네. 혹시 뭐 거래가 요즘... 정지가 되기도 하고 일부 종목은 예, 그렇게 되니까는요. 네. 요즘 뭐 AI 같은 데서 나는 대량 거래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니까 실제로 뭐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버 같은 것도 네, 또 동시에 거래가 네. 됐으면 누군가는 30%를 남았을 수도 아니면 손해를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금요일에 또 나오시잖아요. 네네. 네. 그때도 시장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고기까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연휴 이후에 어떤 걸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 차트상으로 봤었을 네. 때는 지금 증시가 좀 변곡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증시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을 때에 그 채널을 따라서 상방 하방에 좀 막혀 있는 근데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오, 상단에 딱 걸린 거죠? 예, 지금 딱 네. 상단에 걸렸는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네. 어떤 거냐면 네. 과거에는 고점도 내려왔지만 저점도 같이 내려오면서 이 채널이 네. 내려왔는데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저점 대비 저점은 올라왔는데 고점은 내려온 상황에서 만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가장 우려했었던 펀더멘털로 봐서는 인플레가 어쨌든 좀 꺾여 있는 모습이 네. 나온 네. 채로 상단을 맞이한 것도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상치 대비로 매크로 숫자들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예상치대로만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정도의 지금 포인트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곡점에 와 있는 건 맞고 네. 조금 뭐 더 지켜봐. 차트 보는 네.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차트를 보면 이제 너무나도 예쁘게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보고 싶겠죠 지금. 네. 네. 자 여기까지 들을게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